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의 서류 미비 학생들을 위한 드림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민권 센터는 대열투 드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신분 변경이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금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미 전역에는 6만 5천여 명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서류 미비로 인해 신분과 재정 문제, 진학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서류 위비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적,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처해 있어 대학의 꿈을 접어버리는 등의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이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뉴욕주 의회 계류 중인 드림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민권센터는 연방 차원의 드림법안이 당분간 통과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뉴욕주가 주 차원의 드림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한인 동포들의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 상정된 드림 법안은 서류 미비 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학비 보조 혜택을 폭넓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스테이지는 작년에 패스를 했고 텍사스, 일리노이스, 뉴멕시코도 비슷한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뉴욕도 드리머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드림 법안을 통해서 주기를 촉구하는 바 c 입니다 민권센터는 오는 21일 화요일 퀸즈 o 러싱 w c a 에서 w 림 법안 통 c 촉구를 위한 e 명 운동과 후원자 모집,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위한 교육 모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원계입니다.